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주보건방송의 8월의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2024 공개 헌금의 날에 앞서서 당신이 그 한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선한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, 따뜻한 사연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도 덩달아 뿌듯하고 큰 은혜입니다. 오늘도 귀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. 청취자 김보성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 지금 소개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가스펠교회 김정호 목사님이십니다. 그분은 세계 3대 오페라 극단 중 하나인 비엔나 국립 오페라단의 음악단원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섬기셨던 한마디로 음악도들에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. 그 당시에 비엔나 한인교회 전도사로 계시면서 음악단원이자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동시에 섬기고 계셨는데 굉장히 바쁜 일상 중에도 청년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설교를 늘 준비하시고 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몸이 정말 두 개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.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을 두고 어느 날 돌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비엔나를 떠나셨습니다. 원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늘 구하시는 분이셨지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돼서 그 행보 자체가 감동을 주었는데 저도 미국에 와서 다시 김정호 목사님을 뵙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가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. 아직 교인 수가 많지 않은데도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 대부분이 시니어신데 한 분 한 분 정말 정성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말로써 어떤 은혜를 끼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건 쉽지 않은데 정말 행동으로 그 믿음의 행보를 다 보이시는구나 싶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는 분입니다. 누군가 교회를 찾고 있다면 꼭 가스펠교회 김정호 목사님을 찾아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는 한 사람으로 저는 김정호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신청곡은 김정호 목사님이 부르신 한웅재 목사의 소원이란 곡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너무나 값지고요.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이 한 사람 캠페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. 오늘 사연을 나눠주신 김보성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면서 집사님은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삶의 본이 되어주시는 가스펠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도 이런 귀한 집사님이 곁에 계시니 역시 참 행복하시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, 이런 서로의 선한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반복되기를 원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또 우리 서로 서로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. 사연을 함께 나눠주신 김보성 집사님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신 김정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. 계속해서 8월 한 달간 진행될 한 사람 캠페인을 통해서 지치고 나른한 이 여름에 우리 마음에 단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.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.